저는 청춘상담소 좀 놀아본 언니들 대표를 맡고 있는 상담가 겸 작가 장재열입니다. 뭔가 남들보다 좀 빨리 성취해야 된다? 남들보다 좀더 좋은 것들을 가져야 된다라는 욕망이 컸었는데, 대학을 갈 거면 서울대, 회사를 갈 거면 삼성. 그 이유는 10대 때부터 쭉 겪어왔던 뭐 왕따나 학교폭력, 그 이유들이 집이 가난하다는 데서부터 시작이 됐었기 때문에 가해자들보다 더잘 살고 싶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생을 그냥 미리 당겨서 하면 그 이후의 삶은 평탄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혹사시키는 걸 정당화했던 것 같아요. 이 고비만 넘기면 된다라고 자기를 계속 속이다가 더 이상 뛰어야 될 레이스가 없는 단계,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곳에 도달했을 때 소진을 마주하게 된 거죠. 한 심리 상담사 선생님이 자기 자신이 해답을 갖고 있을 수도 있다. 글쓰기 테라피를 권하시더라고요. 블로그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글을 쓰면 내가 틈틈이 가서 봐주겠다. 그래서 글을 쓰게 됐죠. 1년 정도 지나니까 사람들이 막제 블로그에 들어오는 거예요. 몇몇 분들이 우리 펜팔 하면서 서로 이야기 들어주지 않을래? 라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되게 많구나. 일상 속에서 들어주는 사람이 존재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팀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10년 동안 우리 사회에 있는 대부분의 유형의 청년분들을 뵌것 같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적인 울타리가 좁잖아요. 나만 제일 힘든 시기를 겪는 것 같고, 나만 제일 예민하고, 또 너무 불안정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역시 뭐, 내 회사 동기들은 아무도 이러지 않는데, 그 정도 집단 안에서 나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프라인으로 가끔씩 상담을 할 때는 반드시 집단 상담만 해요. 나랑 비슷한 고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나만 유달리 나약한 게 아니구나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도 또 치유가 일어나거든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내담자분들 하고 싶은 말 혹시 있으세요? 라고 꼭 물어봐요. 비슷한 고민을 겪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내 문제라서 허둥지둥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한테 이 정도로 의미 있는 말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죠. 그게 저는 자생력이라고 생각하고 저희한테 의미 있는 답변을 듣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죠. 어떤 분들은 몸이 너무 피곤할 때 그냥 번아웃이야 쓰고, 어떤 분들은 무기력한 상태일 때 번아웃이야 라고 쓴다는 거죠. 완벽하게 정의되지 않은 개념이라서 혼재되고 있는 게 당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몸의 피로와 가장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의미와 리워드의 존재 유무예요. 노동량은 계속 반복되는데 이 일에서 의미도 못 찾겠고, 실질적으로 물질적인 리워드도 없을 때 가랑비에 옷 젖듯이 나도 모르게 와버리는 게 번아웃인 거죠. 번아웃이 이렇게 매일매일 쌓여온 정신적인 데미지들의 총합이라면 이걸 회복해 나가는 방식들도 일상 속에서 때를 벗기듯이 아주 큰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을 내어서 무언가를 꾸준히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번아웃이 왔는데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를 생각하기에는 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조금 덜 지쳤을 때날 알아가는 거거든요. 세번 정도의 번아웃이 있었어요, 삶에서. 커리어를 단절해 가면서 쉬는 것도 방법이 아니고, 억지로 이 악물고 버티는 것도 방법이 아니다. 오늘을 살때그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 라는 걸 깨닫게 됐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작은 우산 하나를 끼고 걸으면 오늘 비가 오든 안 오든 큰 걱정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마음을 지키는 무언가 하나를 옆구리에 끼고 살아간다는 마음이면 될것 같아요.